아, 속상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우, 열을 올려서 그런가요? 신진우 판사 때문에 핏대를 참 많이 올렸네요. 핏대 안 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 올리게 됩니다. 아, 참 속상하죠? 예, 참 속상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자, 이강훈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제가 못 보고 지나갔습니다. 자,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제가 다 뒤집어야 된다, 한번 뒤집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윤석열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요즘 윤석열이 코너에 몰려 있죠. 코너에 몰린 윤석열이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코너에 몰리고 있으니까 요거, 한 방에 뒤집을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도박으로 전 재산 잃고 어떻게 한 방으로 뒤집어 보겠다면서 경마하러 가는, 뭐, 그런, 뭐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지금 점점 사고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자, 코너에 몰려 있는 윤석열 정권의 노림수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사실 세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뜬금없이 타지마할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얘기가 나옵니다. 기내식으로 뭐 6,200만 원을 썼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무리 비싼 밥을 먹어도 혼자서 어떻게 6,200만 원을 먹습니까? 근데 이 6,200만 원이라는 것도 주장하는 것부터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대한항공에서 제출한 그 당시 그 사용 내역서, 그 청구서, 이 내용, 내역서를 봤는데, 항공료 얼마, 기내식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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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내역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내식 6,200만 원, 요거 하나만 가지고, 김정숙 여사 혼자서 6,200만 원을 먹었다라는 식으로 억지를 쓴 거예요. 아니,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갔으면, 혼자 가냐고. 수행원도 있었고, 경호원도 있었고, 조종사도 있었고,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뭐, 굶나? 아, 그들 밥값도 들어갔을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거 가져갔으면, 기내식을, 원래 기내식 같은 경우는 갈때 가지고 가요. 자, 뭐 이런 것까지 했으면, 아니 뭐 그런 비용이 들었겠지. 자,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아,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실제 기내식 값은 얼마 안 들어갔겠구나.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전체 큰 덩어리가 6,200만 원이다라고 이걸 어거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어거지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실은 이게 2년 전에 한번 써먹었던 어거지입니다. 2년 전, 3년 전 대선 때 한번 써먹었던 어거지예요. 문재인 대통령, 그때 한번 공격하려고. 왜? 윤석열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대선 때, 그때, 한참 이러면 윤석열 막 들어서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주변 대대적으로 털때 기억나십니까? 월성 원전 수사를 한다. 산업부 수사를 한다. 또 뭐, 그, 사위 수사를 한다. 그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바로 그때 또 나왔던 것이 바로 김정숙 여사건이었어. 그러면서 왜
김정숙 여사 뭐 옷 얘기도 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 억지라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또 4년 만에 또 울고 먹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걸 우려 먹어요. 이게 2022년 10월 건입니다. 예. 몇 번을 우려 먹는 겁니다. 2년 전에 이미 끝났던 거예요. 아, 별거 아니다. 끝났던 거야. 지들도 그때 아,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 이미 헛발질이라고 끝났던 걸 또 우려 먹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이걸로 끝나면 말 안 해. 자, 지금 이거는 조금 전에 한 두세 시간 전에 올라온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검찰이 조현욱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입건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수석으로 계셨던 분을 검찰이 수사를 하겠대. 갑자기 뜬금없이. 사위권, 문재인 대통령 사위권과 관련해가지고. 이 사건도 이미 3년 전에 이상직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그 이스타젯, 예, 이스타항공, 그 건을 이미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미 그걸로 다 끝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거죠. 자, 윤석열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아니, 검찰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번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자신들이 코너에 몰린다든지 곤란한 지경이 되면은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와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설쳐대면서 자신들한테 몰리고 있는 피난 여론을 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직후에 그 피난 여론이 쏟아지니까 걔들 뭘로 피난 여론을 상쇄시켰는 줄 아세요? 갑자기 천신일에 대한 수사로 바꿉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박연차 수사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검찰이 개쌍욕을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MB 쪽 수사, 천신일 수사를 해요. 그 다음에 한바비리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 검찰에 대한 피난 여론을 잠재워요. 그래서 잠잠해지니까 다시 이번에는 뭘로 들어옵니까? 한명숙 총리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해요. 검찰이 원래 하는 짓거리가 이래. 지들에 대한 피난 여론은 수사는 수사 때문에 생긴 비난은 수사로 메꾸면 된다. 이런 식인 거야.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김건희 수사를 안 해서 생긴 문제죠. 최수근 상병 특검을 안 해서 생긴 문제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가지고 돌파하겠다는 거죠. 개새끼들이지. 이런 개쌍놈들이 어딨냐고, 이게. 이게 인간들이냐고. 예, 여러분. 검사들 인간 아니에요. 인간 아니야. 어? 적어도 얘네들 인간들 같으면 지금쯤 안에서, 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좀 우리 자제를 할 줄 알아야지. 라고 뭐라는 소리가 나와야 정상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안 나와, 안 나와. 좀 나온나 싶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안 나와, 안 나와. 오히려 지금 더 아무 소리 안 나와. 아, 진짜. 이것들 진짜, 아유. 그 옛날에 그 선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한다는데 요새 이 검사들은 뭐 이거 뭐 도대체 기본적인 선비 정신이 없고 지식인 같지도 않아. 너무 얘들을 외우는 것만 시켜서 그런가? 야, 정말. 외우는 것도 말이야. 지가 알아서 외우는 놈들은 이렇게 안 해. 근데 남이 찍어줘가지고, 야, 이거 봐, 외워! 요렇게 해서 공부한 놈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 그리고 창의력도 없어. 아우, 한동훈도 창의력 없잖아, 그지? 자, 그러면서 지금 중단됐던 대북 송금 수사가 재개될 무렵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화영 부지사가 이번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북 송금 수사는 바로 재개될 겁니다. 뭐 곧바로 기소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자료는요. 아까 낮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상식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오늘 오전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이용우 당선인, 그러니까 국회 개원 직전이죠. 이용우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시작했다라는 기사도 뜨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기저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검찰의 발표가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나온 것만 대충 짚어봐도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거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할 거고 자,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조만간 그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겁니다. 돈봉투 사건 이 부분 그저 누구죠? 그 사무부총장 했던 그 부분, 예, 이정근 사무부총장. 이 사람이 또 검찰 쪽에서 달라붙었어. 또 이 사람도 또 지금 그 사이에 또 이 입장 바꿨어. 검찰한테 갖다 붙었더라고, 그 아줌마. 예. 그래서 또 여기저기 또 헛소리 하고 다닌대요. 예. 자,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또 돈봉투 사건에가 여기저기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즉, 검찰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다시, 예, 사정정국을 시작할 겁니다. 이게 지금 검찰의 보관이에요. 검찰이 범야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흔들리는 검찰을 다 잡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기반은 뭐니 뭐니 해도 검찰이죠. 최근에 윤석열 정권이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만 코너에 몰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결국에 기댈 수 있는 곳은 사실은 검찰밖에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권 기반을 다시 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검찰을 다 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러려면은 검찰 내에 일고 있는 동료를 잠재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갖다 앉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을 자꾸 나가라, 나가라 하고 지금 압력을 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뭐 김건희 소환을 하네 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꾸 사퇴 압박이 들어오는 모양이야. 사퇴 압박이 들어오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종의 멍군, 장군 하니까 멍군 이런 의미로 김건희 소환 이렇게 하는 거야. 이원석 사퇴! 김건희 소환! 장군! 멍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아무튼 지금 윤석열은 이원석도 내쫓고 해서 검찰을 다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을 다 잡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다? 예! 검찰한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냥개는 사냥을 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검사들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사냥개는 사냥을 하게 해주면 된대. 검사가 하는 얘기예요. 사냥개는 사냥을 하게 해주면 된답니다.
사냥개가 불만인 이유는 사냥을 못하게 붙잡아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그 사냥물을 주인한테 갖다 바치고 칭찬받는 거, 그리고 사냥물을 전리품을 나눠 갖는 거, 이게 지 기쁨인 거야. 그런데 사냥을 못하게 해. 그리고 지금까지 얻어온 전리품을 뺏길 것 같아. 그러니까 반항하고 지랄을 떠는 거야. 그런데 이 사냥개에게 다시 사냥을 하라고 풀어줘. 그럼 신나게 날뛴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냥개는 사냥을 하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검찰청에서 오랫동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냥개는 사냥을 하게 해주면 된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지. 지금 윤석열은 이 격언을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들 보고, 야, 물어봐! 이렇게 시키는 거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민주당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물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상황인 겁니다. 개새끼들이지. 예? 자, 윤석열은 이게 자신이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다고? 지 생각이지 뭐. 망고 지 생각이지 뭐. 자, 좋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앉아서 가만히 당해야 될까요? 예.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는 밀리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유리한 건 우리잖아요. 그죠? 지금 기선을 잡고 있는 거는 우리예요. 그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밀려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박찬대 의원 원내대표가, 뭔가 한마디 하신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일단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선출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그래야 국회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고 바로 제출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구성에 노력하되 시한 안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 법대로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원구성은 제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야 마지막 단추까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일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일을 하지 않을 거면 국회의원을 할 이유도 없고 정당을 구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구성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한다면 민생 방치 세력, 개혁 방해 세력, 문호동 불법 세력이라는 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중에, 오전 중에 바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약 질질 끌거나 제출을 거부할 시 이후 벌어지는 일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스스로를 원망하게 될 일을 하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그리고 기준으로는 헌법과
국회법입니다.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국정을 책임진 주체는 정부와 여당입니다.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을 해보되 타협이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검찰들 하는 거 보세요. 지금 그 조중동이나 이 한결의 경향 얘네들 이상한 개소리 하는 거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집적됩니까? 왜 거기에 주춤됩니까? 예? 총칼을 들고 덤벼드는 자한테는 역시 총칼로 맞서야 돼요. 그렇죠? 저들이 검찰 권력을 가지고 덤벼든다면 우리는 의회 권력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맨날 뒤로 주춤주춤 물러섭니까?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을 때는 받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절대, 저들한테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요, 때로는 냉정한 겁니다. 이 냉정한 것이, 꼼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양보를 하게 되면은, 냉정하게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낙연 쪽 얘네들은 그 받아내는 건 뭘로 받아내는 줄 아세요? 예. 지 개인의 주머니로 받아낸 거야. 이게 문제인 거지. 공공재를 양보했으면 공공재로 받아내야지. 왜 지 개인 주머니를 채워? 그러면서 양보하는 이유를 그럴싸하게 선비 같은 이유를 댄 겁니다. 우리가 수박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의 구린 구석은 그거였어요. 그들이 되게 선비 같죠. 그들이 되게 우아해 보이죠. 아니요. 그들은 공공재를 양보해 놓고 자신의 사익을 채운 겁니다. 그리고 그 명분으로 우아하고 선비 같은 얘기를 한 거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속은 거예요. 예컨대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시에 민주당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뒤늦게 그 당시 자유한국당인가요? 걔네들이 복귀를 하면서 지들 몫으로 7개를 달라고 상임위원장을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줍니까? 뒤늦게 들어왔는데 받고 싶으면 일찍 들어오든가. 뒤늦게 들어오면서 지들 몫 7개를 내달래. 주지 말아야죠, 원래대로 하자면. 안 줘도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주려면은 양보를 했으면 공공재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공공재가 뭐였어야 돼? 예!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예. 그게 우리로서는 그거였어야 돼. 공수처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받아냈어야 돼. 딱딱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 그거를 그냥 슬그머니 줘. 아유, 우리 뭐 대화 타협과 협치를 위해서 양보했다. 라고 하지만, 그거를 양보해 줘놓고서는 대화와 타협 협치라고 뭐 크게 그럴싸한 명분을 대지만 실은 뭐 다, 걔네들 다 사익을 챙겼어. 그 당시 원내 지도부라든지 당대표들이 사익을 챙겨놓고서는 겉으로만 협치 운운한 거였어요. 우리를 속였던 거야. 예, 협치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공재를 양보했으면 공공재를 받아오세요. 네 개인 주머니 채우지 말고. 수박은 그래서 수박인 겁니다. 수박이요. 개혁에 미흡하다고 해도 수박이 아니고요.
공공재를 가지고 지 개인 주머니를 채우기 때문에 수박입니다. 지 개인 주머니를 채우면서 핑계거리를 우아하게 협치운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병철 같은 사람 협치운운, 법치운운 했죠. 하지만 결국 지 퇴직해가지고 전관예우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검사들한테 전관예우 받으려면 검사들 뒷배 봐줘야 될 거 아니었어. 그랬던 거지 뭐.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었어. 지 사적 이익을 받으려고 한 거면서 무슨 씨 진짜 아이고 개 진짜 아이고 씨. 자, 앞으로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상임위원장들 보면서 좀 약간 기대를 좀 해봅니다. 기대도 해보고 한편으로 약간 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좋아 라고 하지만 어떤 분 아이씨 싶은 그런 대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일단 상임위원장들 지금 이번에 새로 정해졌거든요. 지금 상임위원장 명단이 새로 나왔다고 하죠. 상임위원장 명단 한번 볼까요? 예. 네. 상임위원장 명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사위원장 정청래, 과방위원장 최민희, 예. 운영위원장 박찬대 이렇게 나왔대요.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교육위원장은 김용호 의원요. 행정위원장은 신정훈, 문화체육위원장 전재수, 농축산 어기구 박주민, 안호영, 맹성규, 박정.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솔직히 말하면은요. 정청래, 최민희, 박찬대, 박주민 빼고 별로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어기구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맹성규 정말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삼선 의원들 골고루 배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정청래, 최민희, 박찬대 이 사람들 빼고는, 그 다음에 박주민 빼고는 나머지 좀 짜증나. 특히 맹성규, 어기구, 신정훈, 열받네. 박정 이런 사람도 별론데. 특히 맹성규 의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동안 이재명 대표한테 되게 어깃장 났던 사람인데, 어기구는 대표 수박 아니었나? 좀 씁쓸하죠. 뭐 법사위원장 정청래라고 하니까 뭐 괜찮습니다. 과방위원장 최민희, 운영위원장 박찬대 여기까지는 뭐 괜찮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상임위원회, 특히 외통위 같은 경우나 국방위, 여기를 결국에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결국 거기도 접수를 할 거예요. 국힘당이 결국 안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의석을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도 민주당이 아마 차지하게 될 거고요.
그 자리를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차지할 텐데 아마 그 부분은 아마 개혁적인 의원들이 좀 뭐 차지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뭐 두고 봅시다. 어쨌거나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 세 개라고 뭐 다들 말씀을 하셨듯이 이 세 개 위원회에서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법사위에서는 앞으로 그 중요한 것이 이 특검이 있거든요. 특검 네 개가 있는데 이 특검 네 개가 법사위에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 특검 중에 중요한 것이 첫째가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50억 특검,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대장동 특검 이게 있죠? 예. 몇 가지 있더라. 한동훈 특검이랑 뭐 있다.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 특검이 있죠. 예. 요렇게 주요 특검들이 있고 있는데 이 주요 특검들을 전부 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바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특검들을 싹 다 조기에 정청래 의원께서 진행을 해 주실 것으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네. 양평 고속도로는 김건희 종합 특검에 들어가요. 김건희 종합 특검, 최수근 상병 특검.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있는데 이게 김건희 종합 특검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 그다음에 아마 50억 특검 될 것 같네요. 예. 아, 그다음에 예. 대북 특검. 예. 대북 송금 특검. 검찰 조작 특검. 예. 검찰 조작 특검이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최해병 특검이라고 하지 말고요. 순직 해병 특검이라고 하자고 합니다. 이게 최수근 상병 특검하니까 좀 미안해요, 사실. 희생자인데 자꾸 그 이름을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